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 즉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적용될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이 적자인데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수수료가 자율인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빅테크의 견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 수익 타격이 3천억에서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